이영렬 주제에 맞춰가지고 저희 미스맥시 모델 아람님이랑 유튜버 3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럭키님, 다니엘님, 알베르트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. 럭키 맨날 하는 멘트 있잖아. 아 안녕하세요. 어우 여러분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구독하셨어? 아,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약간 이런 교복을 입고 네. 한 두 분 정도는 조금 약간 날라리 같은 아, 이제 딱 눈에 보입니다.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약간 좀 동생이 동생 아, 여기 티가 나네, 네, 그런 제가, 걸로 네. 해서 그 모범생 분은 저희 이제 미스맥심 모델 아람님이랑 약간 좀 러브라인 뭐 아~ 그런 식으로 해. 너무 하지마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나 할 거야. 아니 맥심 제일 자주 보고 네. 아~ 우리 현들이니까 기회 주자. 네가 해. 아, 에이 뭐... 그래도 가고 싶은데 아니 여기도 안 계셨어. 아니 아니 이 방송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모범생인지 우리가 지켜볼게. 저와 러브라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꼭 교복을 입으니까 어떤지 너무 좋네. 어울려요? 교복은 너무 좋아요. 이거 입으니까 옛날 친구 영화가 생각이 나요. 그렇죠. 오늘 그 영화보다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어요. 기가 빨리 잘 믿습니다. 하나 시작할 수 있죠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다들 실무들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? 오늘 일부러 좋은 얼굴 가져왔어요. 많이 드세요. 근데 럭키님은 저한테 카메라 보시면서 약간 장난쳐도 돼요. 알베르토는 네, 멋있는 다음에 다니엘님은 그러다 한 번씩 저 한 번씩 봐주세요. 네. 살짝 한번 웃기도 하고 아람씨는 가끔 네. 어깨에 손 이렇게 터치도 해주시고 네. 네, 네. 괜찮으신가요? 어깨 터치에서? 안 괜찮아요. 절대 제가 다 오늘 만들어서 가지고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역시 능력자 작가님 모습. 이게 포토그래프 잘 찍어야 잘나오잖아요. 저희는 한거 없고요. 전문가도 아니라서 오늘 둘이 양아치 되게 잘하네. 내가 패치를 해요? 남겨요. 너무 잘하시는데? 가만 들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. 가만 들고 오케이. 자 이제 게이퍼 찍을게요. 잠깐 쉬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람씨 그 정도면은 별로 빠진 거 아니에요? 잠깐 쓰셨어요, 잠깐. 수빨이다. 그냥 수빨 나갔지. 한동호가 아닌 거 같은데요? 나같이 같지가. 생각보다 둘이 날라리 역할 너무 잘해가지고 좀 놀랐어요.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나쁘지 않죠? 멋있어. 특히 형 다고난 연예인이니까 이런 거 본인 관심 받는 게 제일 좋아요. 세상에서 아마 지금 행복할 거예요. 저 주는 거보다 럭키 형 또 찍어주시면 분 더 좋아할 거예요. 히로야 오늘 갔다 오는데 확실히 MBTI가 타고난 연예인이거든요. 이 형은 그래서 되게 잘해요. 잘하고 또 날라리 역할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날라리이긴 했었어요. 조용하래요. 정면도 아까 정면도 예뻤어요. 오, 예뻐. 지금 몰두하는 느낌도 좋아요. 네. 좋아요. 이쁘다. 나 이쁘다. 나 멋있다. 어때? 카메라. 다니엘 찍고 있었어요? 아. 저렇게 하는 포즈가 뭐냐면은 식당에서 주문 받는 웨이터 포즈예요. 그래, 네, 제가. 학생 여기 짬뽕 두 개 짜장 하나. 빨리. 잘 나왔다 다니엘. 봐봐 여기 난리났어. 이야. 알베님은 잠깐만요. 100% 모나미 광고 들어온다 너. 모나미.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위로 올라가실 때. 그래도 제 빵댕이는 놓칠 수 없는 빵댕이 때문에 열심히. 들어오겠습니다. 야, 눈이 떨어진다. 내용이 너무 눈이 떨어지겠어.
알벨 좀 떨어진다. 야야야. 진침 회복해 보여. 진침 회복해 보여. 연기하는 거 아니야. 자연스러워. 여기 들 만큼 있어. 무슨 말이랑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아우 너무 재밌다. 이제 됐어요. 내가 오케이 나왔어요. 오케이. 됐어. 네. 아 멋있다. 핵심 조금만 더 보이게.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아까처럼 거기 접어주시면 그 여자 그 입체가 보이죠. 아까 아까 그 페이지. 16페이지. 아 그렇죠 그렇게. 이러면 너무 쑥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팔 왼쪽으로 해서 그럼 0.5 올려주세요. 친구가 자기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잖아요. 속에서 욕을 하더라도 속에서 해야지 욕을. 아까 그 나쁜 학생들, 불량 학생들 두 명 있죠? 네. 아까 그 체코다와 그 다음에 청소하다가 캠핑 치다가 걸린 건데 한번 키를 최대한 낮춰보세요. 그래서 그 목덜미 잡힌 게 있어요. 너희들 다 맞다 맞다 워킹님 앞으로 고만 올린 느낌으로 바뀌어요. 귀엽다. 이렇게 첫 번 나와버렸는데? 네. 아유 오늘 좋댔다 이렇게 해서. 예? 네 지금 좋다 네, 이거 좋았어. 화보 어떤가요? 아 이게 이번에 잡지 너무 많이 벌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. 뭐 이왕이면 잘 팔리면 좋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야 또 다시 부를 수 있으니까 한번 네. 여름에 제가 왕자 만들 테니까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. 럭키 님이 먼저 안쪽에서 맞을게요. 네? 어깨 붙여 지금 맞으실 때 머리 이쪽으로 좀 다. 마주치셨으니까 맞아. 리얼하게 주세요. 우리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. 네. 어깨 붙여면 아우 집에 안 가져줘서. 네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. 잘가. 네. 아. 아. 자 이번에 다니엘님이 저 벽을 기대서 편하게 그냥 다리 꼬고 이렇게 하야는. 아 다리 안 맞아요. 그래요. 나시 좋으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. 너무 변한데 네. 네네 서서 이거 한번 봐볼까? 끝낼게 완전히 끝낼게. 아 춤추는 수업도 갈 데 없어 저희가. 그러면 아 다들 너무 잘한다 지금 딱 좋아요 딱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오늘 같이 매칭 화보 찍었는데 뭐 각자 뭐 됐어요? 아 너무 좋았고 다니엘 보면서 내내 부러웠어 사실. 근데 색 다른 평이라서 행복하게 합니다. 맞아 저희 이번에 오버러 나갈 건데 저희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안 보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아름씨 나오니까 저희 셋이 그냥 반찬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이 이제 아닙니다.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기간이 약간 죽어 있었어요. 아 이게 무슨 제가 이번엔 써보지 않을까. 아니야 맞아. 아무튼 5월호 이제 주제가 안경연이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저희 사무사도 시간 나실 때 일주 정도 걸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무조건 구독을 쓰세요. 사무사 보다가 맥심 받다가 뭐 사무사 받다가 너무 좋죠. 맞아요. 저희 5월 5회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맥심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여러분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 안녕.